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31살 이옥준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선수들은 무대에서 내 몸이랑 선수의 몸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포즈를 다 잡을 뿐인데, 어떻게 노력한 이런 결과가 나와서 너무 좋을 뿐입니다. 항상 저는 하체가 약점이어가지고 매 시즌마다 하체에 중점을 많이 두는데, 이번에는 하체도 조금 발달이 되면서 하체보다는 등이 많이 발달이 된것 같아가지고 그걸로 조금 점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2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다가 코로나 사건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몸을 유지를 시키면서 4월까지 운동을 하면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루틴은 지금 3분할 운동법으로 2중분할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체를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몸이 엄청 힘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최대한 무겁게 잠을 조금 줄여서더라도 몸이 최대한 힘들게 운동을 해야지 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대회 준비를 할때 어떤 대회를 생각하고 하진 않아요. 그냥 운동을 묵묵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대회가 있을 때 그때 신청을 해서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생각한 대회는 없고 계속 몸을 유지시킬지 시즌을 오프할지 그거는 차근차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작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1년을 쉬었어요. 1년을 쉬는 동안 이게 조금 많이 공허했거든요. 내 자신도 좀 까먹은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내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팀 CMP 인원들과 그다음에 팀 그랑그랑 인원 그리고 저희 체육관 저희 제가 운동을 할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고 항상 이해해 주시는 저희 관장님 그리고 저희 제 와이프와 저희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어머님도요.